벤벨트에서 나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펜벨트와 요 아이들링 베어링을 갈아보겠습니다. 우선 장력을 기존과 같이 맞추려면 대충 감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분해를 할게요. 13mm를 이용해서 볼트를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전기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도 풀어줍니다. 옆면에 발전기 핀 옆면에 그리고 장력을 베어링을 완전히 빼주세요. 오케이. 자, 아마도 여기서 소리가 났을 것 같은데 어차피 교환해야 되니까 빼주시고 어느 정도 장력 조절 벨트를 풀러서 움직인 다음 벨트가 빠질 수 있게 조절해주고 벗겨내면 됩니다. 벗겨내실 땐 어떻게 걸려있는지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벨트를 보면 군데군데 나가있죠. 여기도 보면 교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끊어질 뻔. 두께도 다르고, 그리고 안에 재질도 그렇고, 다 바뀌었습니다. 역순으로 다시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아이들링 베어링을 다시 집어넣고, 해줍니다. 여기서 제일 힘든 게 겉벨트를 끼워 넣는 게 제일 힘드네요. 겉벨트는 발전기 풀리에 살짝 걸친 다음에 발전기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조여주겠습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 소리가 나지 않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악셀레이터나 에어컨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작업을 마치고 나니 소리가 나지 않네요. 삐빅삐빅 거리는 소리가 새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났었는데 크게 소리가 나지 않네요. 이상입니다.